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남궁학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일 오전장에는 원자재 등 니켈 관련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니켈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니켈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으로 전일 니켈 가격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62%가량 상승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 상승폭으로 톤당 $46,850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 금일 오전장에 니켈 관련 기업 중에서 티플렉스, UST, 황금ST, 현대비엔지스틸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니켈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다가오는 16일까지는 빅 이벤트 구간으로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로 국내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러시아의 MSCI 지수 편출 예정이 있고 이어서 목요일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6일에는 FOMC 일정까지 있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 더해서 시장 다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 동안은 하락 변동성이 정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로 보이고요. 이러한 이슈로 금일 오후장의 신규 매매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보신다면 이미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그동안 낙폭 과대가 많이 진행된 섹터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업종,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장비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의 대선 테마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선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급락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남궁학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호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